이제 두 번째요? 네. 군산에서 군산. 오세요. 멀리서도 왔다. 군산 엄마. 군산 엄마? 네, 군산 엄마.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거 왔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아직 큰 달이긴 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네. 늘 이렇게 허숙해요. 네. 못 알아들으셔도 네. 조금 이해해주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네. 뭘 조금 쓰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뭘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서 지금 멀리서 왔구나 전라도. 네. 네, 화요일 날인가 기도 갔다 왔었는데 전라도 쪽이었거든. 그러니까 산청. 경상도는 산청 그 지역으로 해서 그렇구나. 성 씨만? 저요. 조? 네. 어디 조 씨? 한양조 씨. 한양조 씨. 네. 아빠 성 씨는? 아빠도 조. 조? 네. 같은 오. 아 저 얘기할까요? 아 김 씨. 김혜 김 씨. 네. 네. 그리고 우리 엄마 나이가? 저 마흔이요. 올해? 네. 올해 잔나비 마흔 된 거야? 80년생. 경신년 네. 됐어요? 경신생. 그리고 아, 우리 아빠는? 애기 아빠도 80년생이요. 동갑내기시구나. 네. 아이고야,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애. 어? 그냥 그런 대로 뭐 애기 낳고 뭐 그냥 그 저거지. 우리 뭐 결혼해서 만나서 네. 결혼해서 싸움도 하고 다툼도 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네. 해보고 네. 그렇게 소소하게 쏘쏘 네. 우리 지금 요즘 말로 쏘쏘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네. 그래서 뭐 불안은 이제 두 부부에 있어서 궁합이나 이런 불안은 크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전부터 봅시다. 예쁘지? 네. 어제 우리 신호가 우리 선녀님한테 올렸어. 근데 내가 오늘 애기 시방으로 들었어 엄마 때문에. 애기씨 너무 잘하는 데는데 아이고야 뜨거운 한숨이 나의 가슴까지 전해진다 지금 우울하다 엄마. 오, 나 애기씨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내 스타일대로 정을 봐야 되는데 이 방송이라서 나도 아직 방송에 익숙지가 않아. 자, 일단 가슴에 네. 먹먹증이 들어온 지 좀 됐어. 먹먹증이랑 답답함. 네, 답답함. 그게 내 가족으로 인해서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 네, 가정에 네, 불화가 맞아요. 있는 게 아니라 내 뭐 남편이라 이렇게 두 부부에는 뭐 부부 싸움도 맞아요. 있고 네. 뭐 이렇게 쉽게는 하겠지만 맞아요. 엄마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눈물이 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는 이 가슴에 먹먹증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망가서 살 수도 없고, 포기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뭔가 막, 이 두 분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네.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그렇게 뭐, 망해 먹었다, 흥해 먹었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이 얘기는, 그냥 지금 열심히, 뭔가를, 뭐, 예를 들면, 뭐, 집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열심히 맞아요. 부어나가고 네. 있고, 둘이서 열심히 살으려고 진짜, 아등아등, 아등아등 하면서, 없는 살림 꾸려가면서, 지금 꾸려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해. 왜냐면 엄마한테 새끼가 둘이어야 되고, 몇이에요? 저 하나요. 하나밖에 네. 없어? 네. 하나! 뭐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아직 안 생겼어. 안 생겼어. 네. 근데 엄마한테는 자식이 둘이어야 돼. 왜냐면 하나에서 멈출 것 같진 않아. 안 그러면 하나가 없어졌든 아니면 하나가 생길라 그러다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 어떤 신경적인 걸 뭐 많이 듣다 보니까 엄마가 온전한 뭐 자궁이 있지를 못해서 서로 간에 또 살짝 둘 부부의 희한하네. 여기는 잠깐만 내 고민을 아프다 가슴이. 이게 시댁 쪽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애기 아빠랑 저랑 이제 좀 그 친정에서 이제 올케 하고 그 엮인 그게 있어서 애기 아빠가 이제 좀 옳은 말을 했는데 이게 부모님이 부모 간의 문제지 이게 지금 부모님이 이제 안 보다시피 해서 이제
친정조하고도 거의 얼굴을 안 보고요. 이제 시댁 쪽은 1월 1일 날 새해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음식 해가지고 먹는데 아버님이 이게 지금 둘 부부의 얘기가 아니라 네.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저 남편이랑 살아야 되나 해야 되나 저 네. 이혼했는데 뭐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이러고 알아보니까 둘 사이에는 그냥 둘이 살아가면 솔직히 네, 아무도 맞아요.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냥 내 가정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두 분 다 엄마 성격 같고 엄마 성격이 아빠 성격 같아. 잘 만나셨어. 뭐 세상에 뭐 배맞다 망자는 없다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잘 만났어. 잘 만났는데 본의 아니게 내 주위로 내 주변으로 내 그 가족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뜻하지 않게 들어온 거야. 이거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 몰라. 나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인간들의 그 욕심들 그리고 인간들의 이해 못함 거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 사람들의 과도함 좀 그런 것들 그리고 사탈이 조금 들어와서 그래. 엄마가 뭐 전라도 군산이라고 하면은 그, 뭐 용궁도 있기는 하지만 산소탈이 조금 들어와서 산탈이 이게 친정에서도 들어오는 거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시댁에서 들어오는 거에 인해서 친정이랑 부딪혔다라는 얘긴 거야. 그러다 보니 엄마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우리 세 식구죠? 네. 애기까지 네. 세 식구만 살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런 깊은 한숨의 고민을 지내면서 밤을 솔직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 악다구니 쓰고 엄마가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네. 못돼. 진짜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완전 조금 내가 우리가 죄인인 마냥 그런 거 살고 있어요. 지금 입을 다물고 네. 살아야 돼. 말 한마디 괜히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하다 뭐 잘못됐다 할 만한 꼬리도 없지만 죄송하다 잘못했다면 또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걸 또 꼬리를 잡아. 피곤하겠다. 어디 그냥 진짜 이사 확 가고 우리 대준님 직장만 아니면 맞아요. 이사 확 가갖고 네, 진짜 그러고 싶어. 정말 운이 있고 정말 어디 하늘이 도와준다면 해외라도 뭔가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정말로 전압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전화라도 안 하고 살지. 지금 그 부분이야. 그래서 시댁과의 이거는 시댁과의 우리 내 남편과 그럼 시댁과의 친정과죠. 그 부속에서 이게 둘이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인간의 합의도 안 됐고 네. 조상의 합의도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산탈이 들어와다 보니 그게 갑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게 3, 4년 전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바람의 영향이 들어와 있는 거야. 엄마가 이게 올해 딱 들어갔고 새해 들어서 고민이 아니라 작년 수전만 고민이 아니라 지금 이게 몇 해가 됐어. 이미 그렇게 조금 들어온 게 완전하게 고민은 1, 2년이 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엔 그냥 살기 좋고 결혼하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왔다라고 치어. 그렇게 오는데 처음부터 둘이 이렇게 그 뭐라 하지 양 부모가 이렇게 쳐다보고 맞아요. 있는 느낌이야 네. 지금. 네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뭐래도 있어야지 위 잘라니 내 잘라니 친정이 잘라니 시댁이 잘라니 소리가 나오지. 고집들도. 네 맞아요. 고집들도 왜 본인들이 받은 뭐 보상의 뭐 심리들이 있어? 왜 이들 이래? 뭐 아들내미는 아들내미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댁 권리와 친정 권리를 정확히 나누자는 얘기야? 저는 솔직히 제가 시댁한테도 잘했다고 잘했어. 말도 못하고 친정한테도 잘했다고 말은 못해요. 근데 최선을 솔직히 다했어. 저는 제 도리는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아버님이 원래 살고 계신 분이 이제 저희 그 원 시어머니이시고 비워야 돼. 그 아주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아줌마한테 막말을 해서 우리 여기 시댁 가족 모임에도 못 오게 하고 제가 막았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아버님이 제가 그 아줌마한테 무슨 막말을 해서 그 아줌마가 상처를 받아서 우리 가족 모임에도 안 오고 제사 지낸 데도 안 오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크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시어머니야? 그러시면서 제가 제사도 시할머니 제사도 다 빼서 이게 같은 거라? 시할머니 제사도 제가 다 뺏어갖고 뭐 미쳤어. 미쳤다. 왜냐면 미안 엄마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자, 엄마가 얌전하시고 엄마가 이쪽으로 모르시고 그거는 나랑은 관계가 없어. 네. 내가 보인 대로 얘기를 하면 네. 엄마는 이 시댁들의 김해 김씨 요 줄 아까도 그랬잖아. 우리가 씨, 이 김해 김씨 요기랑 한양 조씨 요기에서는 분명히 내가 아까 뭐가 보인다 그랬잖아. 정상 네.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얘기한 거. 네. 응? 우리 저희 밥을 먹었어요. 네. 그 뭐가 보였어. 그게 이렇게 물터놓고 단지가 보여서 그래 엄마. 본인의 집안이. 이게 그리고 산탈이 왔어. 누군가가 할머니 쪽에서 이렇게 비시던 양반이 분명히 엄마네 집안에 내려와 있어. 그러다 보니 예법도 알고 절법도 알고 또 남들이 우리 쪽으로 따지면 물법도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산은 산대로 바라시고 물은 물대로 바라시던. 그러니까 물에 가서도 아이고 도와주세요라든가 네, 네. 산에 가서도 아이고 도와주세요. 산은 산대로 바라고 물은 물대로 바라신 집안이란 말이야. 거기 속에서 산탈이 들어왔어. 산탈이란 시어머니자가 없는 게 네. 어디 계시는 거야? 시어머니 원래 그 애기 아빠 시어머니 지금 수원에 계세요. 따로? 네, 그렇게 계시고 아버님이 제가 시어머니, 지금 새 시어머니자가 네. 잘못 들어왔구나. 응? 세상 뭔가 재산이 있어서 왜 자기가 뭐 누리고 부리려고? 응? 그거는 확실하게 뭐 나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는 이게 원시어머니 자리에 들어오면 되게 예뻐라 귀여워라 했을 거야. 근데 시아버지가 되게 대척 같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기가 그치 없고 되게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 소리만 하시고 네 맞아요. 유동성이나 유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시다 보니까 가족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뭐라도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그냥 옆에 있는 자의 이 새 시어머니 헷갈려. 새 시어머니 말을 듣고 본인이 그냥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한마디 여태까지 네, 참다가 네. 한마디 바른 소리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싸잡아서 네. 뭐가 됐지? 네 맞아요. 반역자가 됐어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아들도 본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이구나. 네.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안 보고 지내면 진짜 안 보고 지내고 싶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양가? 엄마 이렇게 되면 내 얘기 잘 들어. 친정은 보는데 시댁은 볼 수 없어. 네. 어? 네. 지금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못났니 고집스럽고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시는 시아버지 줄이기 때문에 내가 친정은 만나는데 시댁에는 못할 수는 없어. 그잖아. 그러면 엄마가 어떤 결심을 하실 것 같으면 친정에도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부모니까 보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어.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응? 왜? 어린 시절 나절부터 본인 딴에는 혼자서 읽어서 혼자서 공부해서 그냥 나름대로 내가 그냥 그 길을 밟아온 거야. 그 길을 밟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내 부모니까 그냥 같이 살아야 되고 봐야 되니까 요 부분까지가 있거든. 안 봐야 된다 그러면 집에도 뭐 어떤 선포라든가 선언이라든가 그걸 하시란 뜻이 아니야. 나중에도 봐야 되실 네. 분들이잖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잖아. 근데 그 봐야 된다는 거는 엄마가 시댁에 아 친정에 당분간은 좀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아프시거나 뭐 큰일 있으면 그렇게 좀 그때나 연락하시고 네. 그렇게 지내겠다고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서운해 마시라 그러고 시댁은 솔직히 지금 봐서 가서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정말 70살이 제대로 할 거 그 각오가 됐으면 가서 무릎 꿇고 아, 알았어 가고 무릎 꿇고 빌어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래놓고 자기가 무릎 꿇고 빌었으면 정말 죄짓지도 않은데 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새 시어머니 줄에서 아씨 아버지 쪽에서 엄청나게도 구속도 하고 엄청나게도 자기네들이 위로 올랐으실 것 같아. 이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물론 그분들도 생각해보면 참 고되고 뭐 며느리한테 서운할 수도 있겠다지만은 막말로 이렇게 안 살았으면 둘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본인들이 둘이 오늘날이 여기까지 있었을까 싶다. 나는 없었다고 본다. 응? 그러니 잘 살았다. 응? 애기야 잘 살았다. 그러고 여기 시할머니짠가 봐. 시댁에 시할머니짜. 시할머니짜에서도 본인 부리가 분명히 내려오는 게 있어. 산탈이 났어. 응? 이게 땅 뭐 혹시라도 산이라든가 산소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어?
저희 시할머니 그 묻어진 산소에 같이 계세요. 시할머니하고 거기 가서 누구랑 계셔? 시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신데 시할아버지도 두 집 삶을 하셨다고 그 집을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다가 아까 바람 피워나 뭐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산에서 바람이 들어온 거야. 그게 시아버지 자에서 충이 맞아버리니 자기가 세상에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읽어서 재산을 늘린 게 아니고 조상이 화가 났어. 본인들한테 확인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 자에서. 왜? 잘 지켰어야 되는데 다름대로도 어? 봐봐. 탕진이 될 뻔하고 탕진이 됐거든. 맞아요. 어? 네, 맞아. 재산을 까먹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늘려서 지키고 해야 되는 걸 선대에서 주신 거를 줄이셨대. 뭐에 줄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줄였어야지. 이 가정을 위해서, 어? 집안을 위해서 줄였어야지. 뭐에 까먹으셨는지, 뭐를 팔아갖고 미쳤는지. 어? 거기에 더더욱 우리 엄마가 조금은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우리 엄마가. 둘은 아주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구나. 제가 그러니까 시댁에서 이제 자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아버님이 제 시아버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집에 있는 돈을 좀 그렇게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조상이 탈이 나서 그래. 조상이 화가 나서 그래. 시댁에서 또 한양은 조씨의 거기는 답답한 것 뿐인 거고 왜 내가 외가에서 데려오는 엄마랑도 어머니랑도 친정 엄마 응? 또 그 친정 엄마의 엄마 그리고 한양 조씨도 양반의 집안이다 보니 격이 있는 집안이야. 또 우리 엄마가 이거는 둘 중에 태기를 해야 돼. 가서 미친 듯이 빌고 할 거 아니고 막말로 재산 탐나지 않으면 그냥 둘이 벌어 살아. 네. 그래봤자 엄마 피골 상접해주고 우리 엄마 아이가 뭐지? 아들이야? 네. 우리 아이가 그거 보고 자라면 안 돼. 왜? 금이야 오게야 내가 키운 아이 뭐 낳은 아이란 말이야. 엄마가 응? 그러니 아이가 그렇게 교육에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가서 무슨 그렇게 요즘 세상이 옛날에 그랬다니 그러지만 요즘 세상이 얘네 어른들은 예뻐 그리고 최선을 다한 거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이상을 위해서 응? 아직까지도 아주 정정하셔. 어떡할 거니? 응? 살짝 친정에서 양부모를 따지고 보면 엄마도 응? 친정에 친정 부모님 중에 아프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올해.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게 어떤 거 하지 마시고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 쪽으로 들어오니까 잘 유도리 있게 잘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엄마가 시끄럽지 않고 들고 살지 말어. 그 재산 별 필요 없어. 장남이에요 남편이? 어차피 본인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제삿밥해. 그러니 돌아가실 때 되고 연세가 더 들으셔야 그 고집이 꼬이치는데 세상 심장이 졸아들어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엄마 마음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인데 엄마도 어느 정도 한 60% 70% 80%는 아니 80% 정도까지는 결정을 했어. 네. 그래서 뭐 군산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맞는데 위로도 삼을 겸 또 확신답도 들을 겸 해서 온 거야. 그래, 요거 부분은 엄마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리고 저거운 거 뭐야? 저 그리고 이제 이사 온 지는 이제 1년이 넘어가요, 저희가요. 네네. 이제 넘어가는데 조합원 아파트다 보니까 좀 소송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아파트를 되게 막 볼 때 뷰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애기 아빠는 이사 갈 수 있으면 이사 가고 싶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거든요. 토가 들어서 그래. 시끄러울 때. 그래서 그 이제 이사 오는 와중에 애기 아빠가 또 사고도 났었어요. 이사 방향에 동토가 들어서 그래. 사고도 나서 이제 장 파열이 왔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이제 다행히도 잘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이제 또 새해 또 시아버님이랑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애기 아빠도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사도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지금 새로 이사 왔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뭐 또 이사 갈 수 있는 그걸 조금 그래야 되는 게 아빠를 믿는데 여기 집안에 내려오는 주력이 시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그러면 내 남편도
두 집사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지. 아. 엄마가 이사 비용 아끼지 말고 조합원 일할 것 같으면 거기에 뭐 대출도 있을 거고, 그지? 네. 그러면 내가 당장 이사해서 팔 수 있는 그 기간이 안 되잖아. 네. 그럼 거기를 정세를 주고, 어? 내가 나갈 수 있으면 아빠 마음이라도 편하게. 왜냐면 자기가 아빠가 경신생이기 때문에 9수를 넘겨서 마흔이 온 거야. 네. 둘 다. 네. 엄마 그래서 9수 시절에 둘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엄마가 혼자 정말 누군가랑 남편이랑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게 네. 남편이 병원에 있든 아니면 시끄러워서 남편이 시댁편을 들어서 엄마에 대해서 또 왜곡되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부부싸움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둘이 믿는 자가, 또 아빠가 시댁이 싫어. 지애비가 싫어. 징그러워. 그래서 엄마 붙들고 지금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징그러워서 그래. 내 부모지만 그냥 예의를 갖추지만 그래서 엄마가 엄마 붙들고 사는 거야. 그리고 엄마랑 아직도 사랑하고 내 네. 엄마라고 생각해. 네. 우리 어디 동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엄마라고 생각을 해. 이사 방향의 동토는 잡아놓. 이게 아까도 그랬지. 이사 방향의 동토가 있다면 산탈이 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줄어서 이렇게 조상들이 되는데, 시아버지는 돈을 잃어도 몸수가 내도 자기 세상이 이런 거 씨알이도 안 먹힐 거야. 예를 들어 전 보러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미신이라고 생각할 네. 거고, 세상지사 자기가 다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야. 그러니 동토바람 잡아놓으시고 산타를 내면 또 이사를 간다 해도 사고수는 거쳐놔. 아니면 아웃수를 그렇게 둘이 오셔서 그래. 그래 놓고 나면 올해 후반부터 내년까지가 조금 편해지기 시작을 하실 거야. 이사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네. 알았다 알았다 얘기를 네. 해봐봐. 그래 놓고 나면 남편이 마음을 잡을 수도 있으면 다시 안 가면 되는 거고, 어? 이사에 이동운이 들었나요? 라고 하면 솔직히 올해 가서 써야 돼. 작년 말고 올해 가서 써야 되는데, 아무튼 1년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남편한테는 알았다. 지금 또 어떻게 가 하지 말고 네. 사람이라서 돈 3,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1,200만 원이 중요한 네. 게 아니야. 아빠 한번 다치고 나면 기가 죽는 법이거든. 또 남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치고 나서 자기가 일어나면 세상이 나빴기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적인 거 좀 달래주셨으면 네. 그래도 더 부부금실이 좋아질 수 네.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애기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치? 꼭 그러다가 애기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요거 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를 네.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요거 산탈이나 동토바람, 이사 방향 바람만 잡아놔. 거기 네. 탈이 나서 그래. 네. 그리고 저희 애기 아들 하나 있잖아요. 잘 났으면 좋겠다. 애기가 이제 이렇게 볼 때는 뭐 그냥 제법 이렇게 배우고 오면은 제법 성적이랑은 괜찮아요. 근데 산만해. 예, 하는 거 보면 얘가 산만하다. 저 닮아서 그런지 약간 꼴통 같기도 하고. 아니야. 지금 나이 몇 살이야?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요. 10살. 지금 한참 호랑이띠 경인? 이제 그 거기도 삼재 나갔어. 아주 셋다 그냥 9세 삼재 네. 난리도 아니었구나. 네, 같이. 근데 얘는 사고를 크게 치지 않고 대바라지지는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할 건 딱 해. 엄마 욕심에서 조금 네. 더 했으면 좋겠다지만은 네, 네, 자기 네. 할 건 또 딱 해. 네, 그리고 그렇죠. 누구한테 욕 먹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많아 주변에. 자기가 대부분 대장인 마냥. 그러다 보니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나 이러던 분 좀 드셌을 수도 있고, 엄마 기운이 네. 이제 안 딸릴 거야. 딸릴 거야. 아, 못 컨트롤이 네, 맞아요, 될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작은 애를 못 받을 거야. 근데 얘는 이대로 냅둬라. 왜냐면 활동성이 좋은 아이다. 그리고 공부 쪽으로 가신다고 해도 얘가 나중 시사는 이 아이가 그렇다고 당장 운동의 기운도 있어. 네. 운동도 기운에도 있어.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공을 만질 수 있는, 뭐 골프가 될 수 있고 야구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공은 많다. 그리고 아니면 연구 같은 거 있잖아. 뭔가 만들어서 집단을 사람들이 이렇게 놔두는, 나중에 사업을 하시든가 그런 네. 경영 쪽으로 좀 가르치시든가. 수학 잘 가르쳐라. 수학 잘 가르치고 특히 뭐 국어도 중요해 물론. 네. 그렇지만 영어, 네. 수학 네. 요거 잘 가르쳐놔라. 네. 얘 머리 비상하다. 너 나중에 진짜 얘가 숫자로 가서 사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정말 그런 쪽으로 경영 쪽으로 가도 돼. 지금은 세상 친구 좋아서 축구도 하고 네. 다니고 모두 하고 다니고 뛰어다녀야 돼. 근데 어느 정도 15이 되고 15이 되고 되면서 자기의 부각된 자기의 재능 자기의 부각된 게 나올 거야. 그때까진 건강하게 그러잖아. 다치면 그게 문제인 거야.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써든 잘 보호하려고 해. 내가 신경이 지금 다른 데 써져 있잖아. 그러다 맞아요. 보면 관리를 하고 보호하고 신경 쓴다고 되는데도 깜빡하고 놓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애군이 온다든가 그 사이에 험한 인간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잡혀가서 죽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세상이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돼가고 있어. 맞아요. 남 배려 생각 전혀 안 해.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가 키우면 그래 대바라지진 않았어. 네. 그래서 더더욱 시댁을 가면 안 돼. 아이의 교육사. 네. 그걸 바라보고 나면 친할아버지 또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 잠시 잠깐. 왜 안 가? 뭐 할? 그러면 제가 여행 가셨어? 라든가. 그냥 아이도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 너무 그렇다고 아이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보이고 사는 것도 네. 문제니까 네. 그렇게 지나다 보면 2, 3년 안에는 그래도 안 온다고 서운해할 거야. 네. 또 그때 가서 부셔. 기회는 있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잠깐씩 알바를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사장님 내가 원래 입주 청소 전문인데요. 제가 가끔씩 이제 바가지 차라고 해서 스카이 이삿짐 올리는 그런 차를 타고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고압 싸서 외벽 건물 청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을 확실하게 이제 저도 어떤 걸 선택해서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몸이 네. 엄마가 심한 험한 일을 못해, 힘든 일을 못해. 근데 도배 같은 것도 괜찮긴 하다. 입주 청소라든가 아니면 살짝 그 가사 도우미 같은 거. 아, 네. 그런 식으로 뭐, 알바 지금 하고 알바식으로 해. 네. 그래서 그거를 자격증을 따려고 해봐.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회복지가 될 수도 있고 어디 요양원이 가서 잠깐 볼 수도 있고 이제 애가 커다 보면 금전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그래서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 지금 그거를 한번 도전해볼까 자격증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 엄마가 내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점점 이제 돈은 벌어야 되는데 네. 늦게 시작하지 말고 네. 학문, 문서 문이 들어왔다라는 뜻이야. 그거를 내가 좋은 문서로 바꿔먹으려면 네. 나의 노력도 필요해. 네. 물론 그렇죠. 신에게 좋은 문서에서 주세요 하지만 네.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 근데 학문에 그 문서가 운이 들어왔어. 그러니 공부해. 공부하다 네. 보면 작은 것부터 또 큰 막 높은 거에 자격증을 가지 말고 어쨌든 네. 사회복지사 돼서 거길로 요양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좀 이렇게 엄마가 도와주러 다녀야 돼. 자폐아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 싶어요. 그런 것들 가서 일일 공부 뭐 미술로서라도 심리 뭐 이런 걸 조금 다독이다 보면 그 엄마의 기운으로 그 아이가 차분해지는 그런 걸 엄마가 할 수 있어. 네. 그 자격증 따라. 네, 알겠습니다. 그 운은 있다. 네. 그리고 애기 아빠가 이제 차를 그때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면허를 다시 한 8월 달인가 그때 좀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대? 그래서 애기 아빠는 일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이제 회사에 출퇴근하기 좀 불편하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조그마한 차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애기 아빠는 어디 멀리 가려면 그래도 좀 중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를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사도 좀 늦게 사. 예. 이사 하고 네. 조금 늦게 사셔. 지금 다시 또 아직 차에 사고 네. 수전이라든가 이게 다 가시질 않았어. 다 젖히질 않았어. 그리고 요 산딸이나 묘딸이라든가 조상이 화가 난 거는 본인 둘만 잘 살아가기 위함에 네. 그 부분까지 다 젖혀놓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하시면 사시면 될 것 같아. 아빠가 겁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많이 위로해줘라. 네. 근데 일을 하려다 보면 불편해. 또 그렇죠. 세상 안 하던 거 지금 하려니까 네. 뭐 제가 이래저래 지금 짜증이 나기 일부 직전인데 또 살짝 대놓고 지금 막 차부터 우길 수가 없는 입장이긴 해. 시끄러우니까 요거 한 3월, 4월 지나가고 나서 한 5월, 6월쯤에 한두세 달만 더 고생하시라 네. 그래. 그리고 애기 아빠는 이제 제가 여기 청소업체에 다니다 보니까 애기 아빠가 이제 제가 가서 입주 청소도 하고 제법 재밌어라 하니까 그러면 널 차라리 이거 뭐지 사업자 등록해서 조금씩 네가 이거 들어오는 것마다 한번 해볼래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사장은 내가 그 안 해봐서 난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돈 들이지 말고 네. 그 돈으로 아빠 차 좋은 차 사주고 네. 그냥 까먹지 말고 네. 내가 사회복지 그거 공부해서 네. 내가 힘든 노인들 거동 그리고 네.
아이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좀 봉사를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엄마도 편해. 왜냐하면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못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력이 그만큼 한두 명까지는 엄마가 괜찮아. 네. 근데 거기서 더 많이 나면 엄마가 일단 멍함 자체가 오면서 관리가 안 돼. 거기에 나는 바빠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들이 자꾸 서운해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게 있어서